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손오공에서 나온 터닝맥 카드 W 습속의 완자, 습속의 완자가 아니고 왕자, 프린스콩 블루 버전입니다. 자동차에서 고릴라로 변신하는 캐릭터 되겠는데요. 기존의 제품에서 이제 색상만 변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 터닝맥 카드 W 2기부터는 이제 파란색 프린스콩이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넘버는 27번이고요. 이거일 때가 이제 27번인데 이것도 번호가 맞길래나. 고유 속성은 레드홀이었고요. 어원은 킹콩. 원래는 왕이었는데 프린스콩 자, 좀 계급이 떨어졌네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12화에서 등장한 고릴라형 메카니멀인데요. 현명하고 기품이 있어 숲의 왕자라고 불린다고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반다인과의 배틀에서 패해서 블랙미러에게 넘어갔지만 14화에서 도깨비단과의 배틀에서 승리하면서 다시 리안의 손에 들어오는 리안의 메카니멀이죠. 50화 뭐 배틀로얄에서는 에반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아웃된 그런 상태의 캐릭터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 버전도 기존에 보던 버전과 비해서 좀 독특한 모습으로 좀 멋진 것 같은데, 자,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는 W라고 되어 있고요. 케이스하고 요거 정도 변한 정도이고 제품 같은 경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뭐 굳이 기존 색상 있으시면 따로 구입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뭐 변신하는 방법도 예전 거랑 뭐 똑같죠. 똑같이 되어 있고 여기 뭐 이렇게 기존에 뭐 안 나오던 메카니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또 하나 둘씩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설명서 뒤쪽에는 종이 시트 필드롤 연습 경기장 들어가 있고 플라스틱 판의 반 정도의 사이즈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뭐 특별편 로고 변하고 새로운 메카니멀 카이온 이게 이미지 들어가 있고요. 별다른 없고 여기 좀 퍼펙트 상황, 특수 상황에 대한 뭐 그런 설명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별건 없고. 자, 먼저 빠져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프린스콩 사용기술, 대지의 분노, 절규의 소리, 고릴라 스카이, 고릴라 스퀴즈, 아이언 펀치, 벌크업 등의 저기 사용기술로 가지고 있고요. 자, 다른 건 뭐 별건 없네요. 자, 이렇게 넘어가시고 카드 3개가 들어있는데, 자, 만타리 사일런트 어프로치 들어있고, 그 다음에 프린스콩 아이언 펀치, 이제 앞으로 이렇게 프린스콩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블루 버전 파란색으로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이쪽 보시면 자 아이템 카드 들어가 있는데 뜯어주시면 자, 만타리가 또 들어가 있네. 사일런트 어프로치 두 장 들어가 있고 똑같은 카드가 두 장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카드 세 장 들어가 있고 자, 메카니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자, 멋있는 왕자님이신 것 같은데 왠지 파란색을 보니까 캡틴 아메리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거기 보면 저기 시비더 보면 거기도 왕자님 하나 나오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왕자님하고 비슷한가? 자, 손 쪽에 뭐 기존 거랑 뭐 별다른 차이는 없고 이렇게 손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고요. 이쪽도 팔 관절 이렇게 독특하게 움직일 수 있고 몸통 앞으로 숙였다 뒤로 굽혀졌다 들어가 있고 자, 뭐 기존 거랑 뭐 색상은 이따 비교해 볼 텐데 자, 이렇게 뭐 색상은 아무래도 좀 저번 게 조금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이번 거는 저번 거보다는 조금 좀 색상은 다른 느낌이긴 한데 저번 거보다는 약간 고급스러운 기품은 조금 왕자님으로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뭐 개인적인 취향이겠죠. 자, 뭐 변신하시는 방법은 다 아시겠지만 자, 뒤로 올려주시고 뭐 단순한 제품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팔 접어주시고 자, 밑에서 이렇게 껴서 주시면 자, 터닝카로 쉽게 변신이 되었습니다. 자, 앞쪽의 모습이고요. 옆쪽의 모습, 자, 대각선 쪽의 모습, 자, 뒤쪽의 모습, 위쪽의 모습 되어 있습니다. 속성을 안 뗐네. 자, 속성 떼야죠. 자, 이쪽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 덮어주시면 자, 이렇게 변신이 완성된 저것도 안 떼었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한번 변신해 봅시다. 이거는 저기 이제 플레이트 카드, 플라스틱으로 된 카드. 이번에 그 저기 뭐야 골드 버전의 조개 나왔죠. 자, 나왔는데 메카니멀 자, 너무 크면을 꽤 잡았구나. 자, 프린스콩 와주세요 왕자님. 슈. 자, 아주 멋지게 변신을 하고요. 자, 속성을 뜯어봅시다. 레드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하, 야, 레드홀 나왔네요. 오, 성공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이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변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내려주시고 팔 이렇게 양쪽으로 접어주시고 자, 밑으로 내려주시면 자, 완성됐고요. 자, 메카니멀 고! 샤! 오, 점프력 좋은데? 자, 상당히 원숭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점프력도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자동차로도 또 비교를 해봤었나? 안 해봤었나? 자,
이런 식의 모습인데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예전 거보다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긴 한데 뭐라 그럴까? 좀 젊음의 이미지? 그런 거 약간 좀 노티 나는 느낌.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젊은 느낌 그런 나는 느낌이네요. 자, 그런 제품이니까 관심 가져주신 분들은 짱구에 보시고요. 자, 이쪽에도 들어가는 건 문제없이 잘 들어가게 되어 있고 자, 되어 있는 제품인데 자, 어린이날 어떻게 잘 행복하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날 멋지고 즐겁고 신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메카니멀 변신하면서 여러분의 앞날 축하하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 두 개 다 멋지게 변신 완료.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